오늘은 전시를 보러 갑니다. 어, 페이스테이지. 공연 소개하는 프로그램 아니었어? 글쎄요, 오늘은 전시를 보게 됐는데요. 바로 여기. 더 갤러리. 더 갤러리라는 전시인데? 아예 뭐 댄서? 댄스? 진짜 신박하죠? 춤 전시라니. 김백공요? 난 한국 무용도 봤고 도시 속 계절에서 처음 극도 봤는데 오늘은 또 어떤 춤을 보게 될까요? 제가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리랑 방송국에서 전채용 PD입니다. 저는 총연출 더 갤러리 아이언트에서 총연출과 비치스 댄스 그룹 채유리입니다. 아, 총연출하신 분이셨군요. 그러면 본 공연 전에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감독님. 그 복숭아를 좋아하셔서 피치스라고 지으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복숭복숭. 그래서 이거 입고 왔어요. 댄스. 저도 가장 좋아하는 과일이 복숭아입니다. 진짜요? 네. 잘 오셨네요. 오늘 공연이 관객과 소통하는 새로운 형식의 공연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공연인지. 저희는 사실 재즈 댄스, 재즈 펑크, 그다음에 코레오그래피 장르를 하고 있는 댄스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춤도 추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단독 공연이고, 더 갤러리의 그 컨셉은 저희는 약간 특이하게 그 양쪽에서 보실 수 있도록 네. 무대의 양 옆에 객석을 설치했고요. 그게 이제 정면으로 보는 저희의 댄스의 매력도 있지만 옆에서 봤을 때 사실 움직임과 댄서들의 호흡이 잘 보여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좀 다양한 각도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획한 공연이고, 서브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앉아서 보셔도 되고 버스킹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요. 되게 구조도 신기해서 좀 돌아다녀보고 싶은데 네네네네. 저쪽에는 또 어떤... 저쪽에 저희 그 디렉터님 저 말고 또 계시니까요. 네. 저분이신가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강과장님. 저희 별명으로 강과장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강과장님. 그러면 저희 이쪽에서 얘기해볼까요? 네. 아까 그 단장님께서 네. 여기가 서브스테이지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 작게 저희 원래 기존에 하던 신나고 막 펑크하고 한 그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메인에서 더 크게 한번 터트려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 전환도 되고 약간 그 다음 공연에 대해서 기대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의미로 그렇게 나눠봤어요. 여기는 말 그대로 관객들의 마음을 여는 장소네요. 맞습니다. 이게 기대하게 되고 설레게 되는 여기서 작게 이렇게 보여주면 저기서 뭘 보여줄까 약간 그런 느낌.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메인 스테이지에 첫 오픈을 하는 스테이지다 보니까 음악도 조금 웅장하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조명이나 댄서들의 개성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화려하게 나타내고 싶었고, 그래서 디렉팅 하면서도 재밌었고 댄서들도 시간 간 줄 모르고 이제 하고 그랬었어요. 되나요? 네네네. 이 신성한 무대. 괜찮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지스 댄스쿨의 댄서 심연수라고 합니다. 연수님. 네. 오프닝 무대에 대해서는 아까 방비님한테 설명 네. 들었거든요. 엔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엔딩 작품이 정말 펑키하고 신나는 노래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힘적인 부분이나 파워풀한 느낌, 그 다음에 피치스의 색깔을 제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각 잡고, 아, 이거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피치스구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 듣는 것보다. 네, 직접 보셔야 됩니다. 네. Just understand me, player. Left side, short right side. Short gon' set this thing off right. East side, short west side. Short gon' set this thing off right. North side, short outside. Short gon' set this thing off right. I said north side, short outside. Short gon' set this thing off right. To the stage, I could feel the dancers' movement, expressions, and breathing so vividly. Moving from the substage to the main stage towards the performance felt like moving to see the work at the exhibition.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exhibition of Peaches. 스크랩북 타임! 당연히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